친구들 일주일 동안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었나요?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 많이 생각하면서 지냈지요? 오늘도 감사한 마음 가득 담아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예쁜 손 어디 있나? 여기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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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별 아름답게 빛이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이네 엄마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아빠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기도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 사랑 안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꿈에 사랑받아
친구들, 두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정가정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평안한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여 누군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친구들도 가까이 느끼고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모님의 신앙이 아닌 자신의 신앙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그 안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기쁨으로 모은 고사리 같은 우리 아이들 두 손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이번 달 말씀 따라해 보도록 해요. 준비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창세기 24장 60절 말씀. 아멘. 뚜벅뚜벅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주인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미리 준비해 두셨을 거야. 종은 걷고 또 걸었어요. 종이 마침내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주인님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해주세요. 저와 이 많은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여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삭의 아내라고 생각하겠어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아름다운 한 여자가 왔어요. 리브가예요. 리브가는 우물가에 가서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리브가가 종에게 물을 주었어요. 꿀꺽꿀꺽 종은 물을 먹었어요. 제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어요. 꿀꺽꿀꺽 낙타들도 리브가가 떠다 준 물을 먹었어요. 종이 리브가에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저는 부두엘의 딸 리브가예요. 종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 하나님, 리브가를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리브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놀라운 소식들을 가족들에게 전하러 갔어요. 종은 리브가의 가족을 만났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님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주인님은 저에게 이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종은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리브가를 만난 이야기도 했어요. 종이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리브가와 함께 우리 주인님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는 곳으로 가길 원합니다. 가족들은 리브가에게 물었어요. 리브가야, 이 사람과 함께 가겠니? 네, 갈게요. 오빠 라반은 리브가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었어요. 리브가야, 너는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가 될 거야. 리브가는 오빠의 말을 꼭꼭 기억했어요. 리브가는 종과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의 집으로 갔어요. 리브가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삭과 결혼해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우리도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저를 따라서 이야기해 볼까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아주 잘했어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해요. 우리도 리브가처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도록 함께 해주세요. 기가 쓱쓱 몸도 튼튼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닮은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우리 자녀를 품고 기도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가 고향을 떠나 이삭과 결혼했어요. 우리도 리브가처럼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족과 고향을 떠나 이삭과 결혼했어요. 우리도 리브가처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래요. 일주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리브가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집을 떠났어요. 리브가와 종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따라 선을 그어보세요.